여러분도 저처럼 치즈를 좋아하시나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2,000가지 정도의 다양한 치즈 종류가 있습니다. 네, 트로필은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어려운 단어지만 치즈 애호가라고 해서 파마산 치즈가 왜 그렇게 비싼지 설명해 주지는 않죠? 오늘 영상에서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함께 업데이트해 봅시다. 파마산 치즈 팬들은 파마산 가격이 킬로그램당 25,000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지만 헤이론자라면 논리적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아니, 금이나 유니콘 눈물로 만들어줬나요? 왜 그렇게 비싼 거죠? 원반형 치즈 덩어리가 100만 원이 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마산 치즈가 숙성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리며 만드는 데 495리터의 우유가 필요합니다. 왠지 해볼 만할 것 같아서 뒷마당에서 파마산 치즈를 만들기 시작할 수는 없죠. 진짜 파마산 치즈는 에밀리아 로마그나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제한된 구역에서만 생산됩니다. 심지어 이 비싼 치즈의 공식 명칭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이탈리아어로 파르마와 레지오 에밀리아 도시에서 생산된 으로 번역됩니다. 파마산은 일찍이 13세기에서 14세기경 역사 문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유명한 작가 보카치오는 1348년 자신의 데카메론에서 산처럼 쌓여있는 파마산 치즈를 언급했습니다. 파마산 치즈는 수도사들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수도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재료, 우유, 소금, 응고효소인 레넷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329개 낙농장에서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낙농장은 모두 파르마 지방, 모데나 지방, 만투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파마산 치즈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의 풀에서만 사는 좋은 박테리아에 있습니다. 전체 제조 과정은 사실 이 박테리아를 살아있도록 유지하고 풀에서 건초로 안전하게 옮겨서 나중에 이 박테리아가 풍부한 우유를 공급해줄 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원반형 파르미지아노 치즈로 보존될 때만 우유 성분을 발효시킵니다. 모든 과정이 이 유명한 치즈의 독특한 향과 풍미 그리고 맛이 나도록 해주죠. 제조업자들은 지방분을 빼지 않은 아침에 짠 우유를 자연적으로 지방이 제거된 전날 저녁에 짠 우유와 함께 구리통에 넣고 섞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장과 송아지 레넷을 첨가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우유를 요거트와 같은 질감으로 바꾸어주는 효소가 생겨납니다. 우유는 커드 형태로 분리되고 물기를 제거하면 온도가 섭씨 38도에서 55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혼합물이 가라앉도록 45분 동안 놔둡니다. 침이 폈을지도 모르는 나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치즈가 생산됩니다. 이 양은 원반형 치즈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제조자는 두 개의 커다란 리넨 섬유 조각에 이 혼합물을 조심스럽게 분리하는데 저녁 때까지 2시간마다 천을 교체합니다. 그러고 나서 치즈는 둥근 스테인리스 틀로 옮겨집니다. 이 틀은 스텐실인데 치즈의 모양을 잡아주고 구멍을 내고 파미지아노 레지아노의 로고를 새겨주죠. 이 표시는 진정한 파마산 치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원반형 치즈는 우유 단백질로 만들어진 명판에 생산지와 생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고유한 아이디를 받습니다. 4일 동안 틀 안에서 형태가 잡힌 후에 치즈는 염장수에 담가 다음 20일 동안 소금을 흡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껍질이 생기게 되죠. 그 후 파마산은 판매되기 전에 적어도 1년 동안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나무 선반으로 옮겨집니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제조된 곳을 떠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됩니다. 그런 다음 치즈 전문가와 전문 평가단으로 구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협회가 치즈를 테스트하고 치즈가 준비되었는지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치즈도 숙성될수록 더 비싸집니다. 숙성도에 따라 파마산 치즈는 베키오, 오래된 것, 스트라베키오네, 아주 오래된 것, 티피코, 4년에서 5년, 지오반에, 덜 숙성된 것으로 나뉩니다.
다른 희귀하고 비싼 물건처럼 가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만들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파마산 치즈가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로 1년에 2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독점하고자 합니다. 만약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크레디토 에밀리아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파마산 치즈를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치즈가 숙성하는 2년 동안 3%에서 5%의 이자율과 수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수년간 모조품과 싸워왔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EU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치즈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파마산은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U 밖에서나 이탈리아 양자간 합의가 없는 나라들에서 광범위하게 가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찾으려면 원반형 치즈에 새겨진 공식 로고와 제조 정보를 찾으세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다른 치즈를 좋아하는 여러분을 위해 치즈에 관한 재미난 사실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소매 연구센터에 따르면 치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전체 생산된 치즈의 약 4%는 좀도둑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파마산과 다른 고급 치즈의 가격을 알게 되면 그렇게 고급이 아닌 치즈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높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백악관에 배달된 가장 큰 치즈 덩어리는 뉴욕 샌디크릭의 낙농장을 갖고 있었던 토마스 S. 미참 대령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1835년 이 인기 있는 대통령은 635kg이 나가는 거대한 치즈를 받았습니다. 1만 명의 손님이 2시간 만에 먹어치웠죠.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에 그 행사를 기리고 거대한 치즈 덩어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거대한 치즈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백악관 관계자와 강요, 국회의원들에게 SNS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에는 보퍼트 치즈로 작동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1,500명의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유장은 보퍼트 치즈를 제조하면서 나오는 불필요한 부산물입니다. 거기에 박테리아가 더해지면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인 바이오가스로 변합니다. 유장은 연료가 되어 엔진을 통과하며 물이 거의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시켜 연간 약 280만 킬로와트시를 생산합니다. 소의 간 속에 들어있는 카소 모르핀 때문에 치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시간대 연구팀은 5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음식에 대한 갈망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치즈가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즈는 파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아니랍니다. 세르비아의 발칸 당나귀의 우유로 만든 플레 치즈입니다. 100마리 정도의 암컷 발칸 당나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순록 치즈도 킬로그램당 85만원 정도로 꽤 비쌉니다. 순록의 우유를 짜려면 2시간은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치즈는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이클롭스는 염소 우유 치즈를 만들어서 그의 동굴에 있는 치즈 선반에 저장했습니다. 치즈는 행운으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위장에 우유를 운반했었는데 우유가 응고된 거죠. 폴란드의 과학자들은 고대 치즈 거르개를 발견했고 치즈가 적어도 7,500년 전에 발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언어가 생기기도 전입니다. 또한 4000년 전에 이집트 무덤에서 치즈를 만드는 벽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즈의 진보된 형태인 원반형 치즈는 유럽의 치즈 제조업자들이 편리함을 위해 발명했습니다. 치즈를 옮기는 것보다 굴리는 것이 더 쉬웠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숙성되지 않은 더 튼튼한 치즈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6년 네이처지는 치즈를 먹는 것이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제연구단체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크포트 블루치즈는 스페르미딘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혈압에 좋습니다.
영양학자 샬롯 스털링 리드는 치즈는 적당히 먹으면 정말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숙성된 치즈일수록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치즈는 잠을 더 잘 자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은 영국 치즈위원회의 2005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진짜 있는 단체예요. 그들은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테스트했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잠자기 30분 전에 치즈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들 중 72%는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치즈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덕분일 것입니다. 이 연구의 재미있는 점은 치즈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꿈을 꾸게 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체다는 유명 인사들을 보게 해주고 레드 레스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일깨워줄 것이고 스틸톤은 가장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체셔 치즈는 꿈을 꾸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꿈은 치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치즈에 관한 사실 중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에서 마음껏 이야기해주세요. 이 영상에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